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 코스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종 근역의 자연 환경을 조사해 최적의 둘레길, 종죽길 코스를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생태 문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기존 26개 코스의 둘레 종죽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최근 개발이 완료된 중구 용유 무의 둘레길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해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